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차장이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거센 비판을 이어가자 대통령실이 오늘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야당이 친일 프레임을 씌워 국민 분열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은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과거사 언급이 빠진 데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억지 사과를 요구한다며 국내 여론의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 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이어진 대통령실의 해명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발적 한일 협력을 위해 일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하면서 수십 차례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가 있었고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었다며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차장에 대한 즉각적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될 것은 대일본 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친일 프레임으로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야당의 유감을 표명한다며 야당의 공세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성과를 내고 일본을 뛰어넘는 극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죠. 그게 일본의 마음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보다 중요하다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지 않았을까요? JTBC 유정화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